안녕하세요. 성경 히브리어. 오늘은 짧은 히브리어 기도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스크린샷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드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바룩, 이거는 blessed, 복되다라는 말이죠. 아타는 you, 당신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아드나이, 주죠, 주. 주께서, 당신 주께서 복되십니다라는 거죠.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 할때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죠. God. 엘로헤이누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누, 이게 우리라는 뜻의 전미사죠.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멜렉, 왕이시죠. 우리 하나님 왕. 어떤 왕이십니까? 하올람, 하는 정관사 더, 그죠. 그 올람은 세상이죠. 이건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당신 주께서 복되십니다라고 기도하는 문구입니다. 어렵지 않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수고하셨습니다.